안녕하세요. 한글 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이중 모음의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 의자. 무늬, 무늬. 의미, 의미. 의사, 의사. 의견, 의견. 흰색, 흰색. 희망, 희망. 띄어쓰기, 띄어쓰기. 너희들, 너희들. 희소식, 희소식.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은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을 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사. 무늬, 무늬. 흰색, 흰색. 희망, 희망. 너희들, 너희들. 의자, 의자. 의미, 의미. 의견, 의견. 희소식, 희소식. 띄어쓰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중모음의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